자, 이번 시간에 배울 곡은 예빗의 사랑할 거야 라는 곡입니다. 자, 이 곡은 원키가 A플랫 키죠. 그래서 원카포 G키로 바꿔서 연주를 하면 되겠습니다. 3핑거 곡이기 때문에 기본 3핑거 주법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전주 부분 코드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G코드 폼으로 잡은 게 아니라 2번 주 C 대신에 레를 잡았어요. 레. 어차피 같은 G코드죠. 솔시레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약지로 6번 주 3프렛 베이스 잡고 새끼손가락으로 2번 주 3프렛 이렇게 잡습니다. 자, 그리고 패턴은 자, 탑으로 제가 올려드릴 텐데 이런 패턴이에요. 이런 패턴. 딴다다다다다다 딴다다다다다다. 자, 이걸 발박자에 맞춰서 카운트 해야겠죠. 자, 두 마디인데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 박에서 두 박을 끌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전주 코드가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노래가 시작되는 부분에 코드 G, 그다음 B마이너 7, 11 폼으로. 물론 1번 안 치기 때문에 그냥 B마이너 뭐 비슷하죠. 자, 이런 하이 코드가 아니라 오픈 코드로 잡았어요. 이렇게 잡았고, 그다음에 C 코드, 자, D 코드도 C 코드에서 두칸 이동한 폼, 이런 폼으로 텐션 코드죠. C, D. G 다시 새끼손가락으로 2번 주 3프렛 잡은 펌. 자, 여기다 그대로 패턴 적용하면 돼요. 두 줄이 같습니다. 이렇게 되죠. 자, 셋, 넷. B마이너. C. D. G. 자, 이렇게 되죠. 두 번째 줄도 마찬가지. 따스한 햇살 내날 맞으며 따라 걷던 그 길의 향을 기억해. 자, 그 다음 코드 A-7. G/B 역시나 G 코드에서 베이스만 바뀌었죠. 이렇게. 그다음에 D7을 이렇게 잡은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패턴이 계속 베이스하고 2, 3, 4번 줄로 지금 그 패턴으로 치기 때문에 D7을 이렇게 잡았어요. C7에서 두칸 이동한 폼. 이 폼. 이렇게 됩니다. D7이 두 마디가 나오죠. 그래서 한 마디 네박다 치고 두 번째 마디에서 두박 치고 두 박은 이렇게 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D7 이렇게 빼주죠. 자, 그 다음에 하염없이 날 불러주던 C2, 그 다음에 D9 서스포 이렇게 나왔는데 코드 네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까는 이제 C, D를 이렇게만 잡았는데 여기서는 2음을 넣어줘요. 그래, C2 이렇게 되고 그대로 이동한 게 D9 서스포. 그러니까 서스폰, 그러니까 11도 음도 들어가고 9 음도 들어갔어요. 9. D 코드에서 9는 2가 되죠. 두 번째, 그러니까 2 음이 되고 그다음에 11도 D, E, F샵, G 소리 들어갔죠. 그래서 D9 서스포라는 코드 네임이 나옵니다. C2, D9 서스포. 그다음 G는 그대로 이런 폼들이 계속 나오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날 불러줬던 하염없이 날 불러주던 소리 없는 그 A마이너 7 D7 두번 끌어주고 G 하나 다시 G. 자, 여기서 이제 원래 악보상에는 C7을
C 슬래시 G, G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묶어서 G로 바로 갈게요. 다시 C2 단주입니다. 쭉 갑니다. 이렇게 반복되고요. 자, 그다음 도돌이표 해서 일단은 2절도 뭐 똑같고요. 딱히 뭐 코드가 그렇게 어렵냐 그렇진 않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D7 서스프라고 돼 있는데 그냥 묶어서 D7으로만 칠 거예요. 기타는 여기서 이제 D7 이 폼의 서스프로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D7으로 그냥 갈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사랑할 거야 C2 사랑할 거야 그 반복 뭐 계속 갔다가 마지막에 Am7 사랑하 디세블 거야. 리타로로 마지막 A-7 투박 D7 투박 G로 마무리합니다. 코드만 손에 좀 익으면 뭐 크게 문제가 없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G코드를 이렇게 잡는다는 거. 2번 줄 3프렛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B마이너 그다음에 CDG 이게 이제 공식처럼 나오죠. C D를 그대로 이동하는 두칸 이동해서 D 다시 G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뭐 후렴 같은 데 보면은 CD가 아니라 C2 D9 서스포 G 이렇게 나와요. 그때만 코드 약간 바뀌고요. 나머지는 크게 변화가 없어요. 거의 기본 코드. 그 다음에 D7을 이렇게 잡죠. C7을 두칸 이동한 폼. 자, 그래서 실제 오른손은 베이스만 바뀌고 나머지 2, 3, 4는 똑같아요. 2, 3, 4. 1번 줄안 치죠, 지금. 그쵸? 딴다다다다다다, 딴다다다다다. 이 패턴만 잘 익히시면 됩니다. 자, 발박자 필수예요. 자, 다시 한번 CDG 해볼게요. 요런 패턴만 잘 익히시면, 3핑거를 크게 어렵지 않게 이 곡을 마스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뭐 특별히 설명 내용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